안녕하세요. 옥자매집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비가 온 후로 날씨가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아침에 아이와 놀이터에 갔다 왔는데 날씨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전거 타기에도 진짜 좋은 날씨고 내일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뭐 나들이 떠나기에도 상당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요즘에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가 가격대는 비슷한데 어떤 스펙이 다른 건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스펙, 사양 스펙을 찬찬히 살펴보지 않고는 솔직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공부를 해야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겸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하고 또 자전거를 선택하실 때 스펙을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사양 자전거 사양은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의 옥피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할 모델은 두 모델인데요. 2020년식 모델들이고 트랙의 에몬다 SL6 디스크 모델과 도마니 SL5 모델입니다. 도마니는 뒤에 디스크라는 말이 붙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이 모델은 디스크 버전으로 나온 모델이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두 모델의 소비자 가격은 에몬다는 395만원, 도마니는 359만원. 자, 두 모델의 차이가 거의 40만원 정도 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따져볼까요? 359만원이니까 36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 모델의 36만원의 차이라는 것은 어디서 선택이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저희도 이게 왜두 개가 차이가 나지? 단순히 구동계만 보면 에몬다가 울테급이고 도마니는 105급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에몬다가 가격이 높은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마니와 에몬다의 차이가 36만 원이라는 차이가 합당한 건지 만약에 그럼 구동계로만 보면요. 도마니 SL6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도마니 SL6로 비교를 하려다가 같은 구동계로 비교를 하려다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마니 SL6는 442만원입니다. 442만원. 그러면 442만원에서 395만원을 빼면 47만원. 그러니까 아래로는 36만원이 차고 위로는 47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일단 에몬다는 레드 컬러의 프레임에 블랙 데칼로 들어가 있는 컬러 한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도마니는 약간 네이비 색깔의 계열과 그리고 퍼플 라인 두 가지 컬러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급의 자전거들 또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기가 있는 컬러 그리고 좀 컬러감이 좀 화려한 일반적인 컬러가 아니면 컬러에서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지만 트랙의 프로젝트 1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음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도마니와 에몬다의 차이는 일단 처음은 컬러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임부터 밑으로 쭉쭉쭉 같이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마니는 에몬다와 프레임을 비교하면 도마니의 프레임이 좀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얘가 아니고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프레임의 상태를 보시면요. 도마니에는 뭐가 여러 가지가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어 아이소 스피드가 추가되어 있고, BITS 내장식 보관함이 추가되어 있고, 미세 조정 신마스트가 있고, 3S 체인 키퍼가 있고, 펜더 마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니에는 프레임에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한 가지씩 알려드리면 리어 아이소 스피드라는 것은 마돈에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안장이 좌우로 그리고 상하로 앞 뒤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안장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더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BITS 내장식 보관함이란 거는 이번에 도마니에서 새롭게 출시가 된 거예요. 새롭게 출시가 돼서 이 안에다 이제 공구 같은 것을 추가로 넣으실 수 있는 함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미세 조정 심마스트라는 것도 마돈하고 똑같이 안장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또 공기 역학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고, 3S 체인 키퍼는 체인이 안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팬더 마운트는 이제 흙바지 있잖아요, 그리고 짐바지 이런 것들을 장착할 수 있는 그 가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니와 M1다를 비교하면 없는 것은 BITS 그리고 체인 키퍼 팬더 마운트고, 둘의 다른 점은 ISO 스피드와 미세 조정 심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내려가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많이 보시는 게 구동계지 않습니까? 구동계? M1다는 지금 울테고 도마니는 105인데 두 모델의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풀 구동계를 볼 순 없고 변속 레버, 브레이크 레버만 한번 볼게요. 브레이크 레버가 도마니는 R7020으로 들어가 있고 395,000원짜리고요. M1다는 R8025로 되어 있고요. 440,000원입니다. 여기서 45,000원의 차이가 발생돼요. 근데 이제 변속 레버 하나만의 차이가, 그러니까 변속 레버, 체인, 구동계, 뒷 구동계, 스프라켓, 크랭크 이렇게 6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갭이 차이가 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포크로 내려가면 포크는 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팬더가 장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휠, 자, 휠도 중요하죠. M1다와 도마니가 사양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M1다는 그냥 간단하게 프론트 리어의 타이어로만 구분되어져 있고, 도마니는 허브, 림, 스포크, 타이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휠이라는 것을 그냥 림을 보면 되는 건데요, 도마니의 휠 같은 경우는 어피니티 휠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M1다는 패러다임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트랙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피니티 휠은 지금 앞뒤 합쳐서 430,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휠이에요. 근데 패러다임 휠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판매는 하지 않는 휠이고 AS 휠로만 이제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휠로 보시면 됩니다. 휠에서도 조금 사양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타이어의 두께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니는 좀 안정감을 추구하는 자전거이다 보니 700C에 32C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M1다는 28C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어런스 폭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두께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점은 이제 구동열로 내려간다면 울테와 105의 차이 말고 스프라켓의 티수를 봐야 하는데요, M1다는 11-28T, 도마니는 11-34T. 딱 여기서 보면은 두 자전거의 성격이 딱 갈리죠. 도마니는 진짜 올라운드 타이, 진짜 여러 군데를 다 탈 수 있는 어필, 도로주행, 그리고 여행 뭐 이런 것들,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한 자전거고, M1다는 거의 속도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라켓 티스에서 그런 냄새를 느낄 수 있죠. 또 이제 안장으로 내려가 봅니다. 안장 부품 파츠로 내려왔는데요, 안장은 M1다는 몬트로스고 도마니는 아르바다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가격은 똑같아요. 89,000원. 그런데 이제 안장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1번부터 5번 자세가 있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약간 공격적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몬트로스는 2번 자세고요, 도마니는 3번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니는 또 중간을 추구하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 M1다는 좀 더 라이딩, 좀 더 속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게는 아르바다가 좀 더 가볍고요, 그리고 모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바다는 좀 더 이렇게 볼 부분이 넓게 되어 있고 몬트로스는 좀 날렵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C포스트로 내려갈게요. C포스트는 M1다는 라이드 튠드 심마스트라고 되어 있고 도마니는 미세 조정 심마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드 튠드는 프레임에서부터 C포스트가 이어져 있고 그 위에 또 하나를 꼽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튜브가 있으면 그 위에 또 얹어주는 방식으로 일체형 C포스트를 만져주는 거고요. 미세 조정 심마스트는 이제 공기 역학적이라고 해서 다이얼 조정식입니다. 마돈과 동일한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도마니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레임이 풀 체인지 되었는데, 도마니가 마돈과 거의 흡사한 프레임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ISO 스피드, 그리고 이 심마스트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프레임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템은 M1다는 프로 스템을 사용하고 도마니는 엘리트 스템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M1다의 스템이 119,000원으로
좀 더 비쌉니다. 도마니는 69,000원짜리 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몬다는 가벼움을 추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프로 스템은 웬만한 카본 스템과 비교했을 때 무게도 가벼울 정도로 좋은 모델이고요. 아, 좋다기보다는 가벼운 모델이고요. 그리고 도마니에 들어가는 엘리트 스템은 이제 조금 더 단단한, 그러니까 6061 3D 합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스템이 좀 더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모델이 7도짜리 그리고 100mm 스템 기준으로 했을 때 프로는 132g, 엘리트는 137g, 5g의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제 도마니가 엘리트 스템을 사용한 이유는 도마니는 좀 더 이제 속도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마니에 들어가는 엘리트 스템은 17도 그리고 25도 이렇게 스템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은 7도로 되어 있는데 엘리트 스템은 17도와 25도까지 지원이 된다, 요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의 사이즈인데요, 사이즈에 들어가는 무게, 그러니까 에몬다는 56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8.18kg고 도마니는 9.78kg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전거의 최대 차이가 1.6kg예요 1.6kg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격 차이는 아니지만 이 두 자전거의 성향이 그리고 성격이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선택하실 때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나에게 맞는 자전거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자네 집에서 말씀을 드리면 에몬다는 좀 더 빠르게 달릴 라이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도로 주행 그리고 자전거 도로 그리고 하루를 시간을 들여서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에 중점을 두겠다 하시면 에몬다를 타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벼움, 무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몬다를 타시는 거고요. 나는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속도, 뭐 선수가 아니다, 나는 속도의 위주가 아니고 그냥 라이딩을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자세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마니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5와 울테그라의 차이가 제가 둘 다 타보니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많이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매일 자출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매 주마다 뭐 장거리 라이딩을 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두 구동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나의 성향, 내가 자전거를 타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저희 옥자에게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절대 300만원이 넘어가는 자전거들은 다 좋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가격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대에서 나에게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스펙을 보면서 아, 이 자전거는 이런 성격이 있는 자전거구나 라고 대충 감을 잡으시고 도마니가 맞는지 에몬다가 맞는지 이렇게 옥자네 집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전거 사양을 보는 방법, 두 자전거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